예, 반갑습니다, 사장님. 지금 우리가 양의 기계가 오늘 2024년 7월 13일인데, 이거 공급을 인시가 우리 딸기 육매 주는 게 1.0이죠. 예. 1.0이면 얘들이 앞으로 병이 제일 많이 하는 이식값이에요. 얘들이 먹고 남은 잔량 이시가 0.6에서 0.8이 1액을 제일 많이 맺기 때문에 병이 제일 많이 합니다. 0.6에서. 지금 이제, 요런 것들이, 잎이 요런 것들이, 다 죽는 경우가 있죠. 테두리가. 잎이, 요런 거, 화면에 한번 보십시오. 예. 요런 거 다 죽는 거, 요런데, 까맣게 고칠해지는 것도 있죠. 잎이 새순이 나오다가. 예, 요런데 가보면, 찾아보면, 요런 것들하고는 또 차이가 나요. 이건 티뻔이라고. 예, 티뻔, 그건 티뻔이고. 티뻔이 아니고 요런데 다 죽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줄기가 까맣게 되는 것들이에요. 줄기가. 그런 병들이 이제, 곧 발생할 건데, 그 병들은, 치료를 갖다가, 약으로서는 치료가 불가능해요. 약으로서는. 요것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안에서 이제 그 줄기가 까뭇까뭇하게 되고, 이런 줄기가 까뭇까뭇하게 되죠. 요런데, 줄기 요런 안에 보면, 요런 데를 까맣게 되고 번지죠. 예. 그래서, 그 병이 이제 오는 단계로 왔다는 거죠. 그거는, 치료약이 없어요. 치료약은 여기 쿨러 들려가지고 아침마다 물을 씻는 방법밖에 없어요, 요거로. 여기에 그 이슬이 아침에 이슬을 많이 베물죠. 1액. 좀 조금 생기죠. 예, 네, 생기죠. 그 1액이 방울이 타고 내려가면 병이 생겨요, 무조건. 그 병울이. 그 1액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 때문에, 그럼 요것들이 보면, 요 줄기, 여기 이제 까만 점이 한 개 생기죠. 여기 보면. 요런 줄기에. 까만 점이 한 개 생기거든, 여기. 예. 요런 거 우리가 약으로 치잖아요? 약으로 방제가 안 됩니다. 그 저건 이미 생긴 거고, 앞으로 생길 놈만 막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만들어 놨다가 어떨 때 훅 말라 죽어버리는 게 있죠. 시들어가지고. 간간이, 그죠? 뭐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매년 딸기 또 정식 해놔도 시들어 죽잖아요? 그것들은 여기에서 1액 맺은 1액 물방울 속에 근검 미생물이 소화시킨 아미노산 단백질, 질소를 먹고 소화시킨 아미노산 단백질이 흘러가 뿌리 들어간 거예요. 근검 미생물이. 그러면, 여기에서 1액을 안 맺는 이식값은 공급원 이시가 문제가 아니고 잔량시가, 남아있는 잔량시가 1.2가 넘어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주는 딸기의 양에게서는 아주 소량을 줘서 병을 일으키는 농법을 하고 있어요. 병을 많이 유발하는 농법을 하고 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재배되는 여기 그 음이모 상토 이식값이 1.0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잔량시가 낮아요. 여기에서 잔량시를 한번 보면 음이모의 잔량시를 보면 1.3. 음이모 잔량시가. 지금 높네. 말랐지. 지금 안 주니까 이제 건조됐겠지. 1.2. 1.2. 그럼, 이 각자가 더 다르거든요. 여기에. 각자가 먹고 있는 양이 다르다. 딸기의 적정 이시는 1.2 이상입니다. 잔량이시가. 요거는, 0.2밖에 안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이 상태에서는 많이 먹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많이 먹은 놈과 적게 먹은 놈 차이가 나겠죠. 제로제로 나와요. 그러면 이 잔량 이시량과 생육비료 요건 1.0 있고 그러면 여기가 잎에서 남아있을 비료량이 여기서 잎에서 남아있는 두께가 두껍고 아미노산 단백질 탄수화물이 많아야만 1액을 안 맺는데 요게 부족하면 1액 물방울 맺어서 그게 병이 되는 거죠. 정식 해놓고 시들어 죽는 거 있죠. 그 시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물방울이 타고 내려가고 뿌리로 가면 뿌리가 아미노산 단백질에서 곰팡이가 생겨 뿌리가 녹아요. 그럼 뿌리가 녹은 곳에서 썩은 냄새 꼼꼼하게 나면 작은 뿌리 파리가 아를까요? 그럼 작은 뿌리는 요게 뿌리가 썩어서 온 거지 살아있는 뿌리 안 와요. 작은 뿌리 파리는 살아있는 데는 잘 안 달라붙는 파리인데 뿌리가 썩어서 알을 깐다. 그럼 뿌리를 안 썩게 만들려고 하면 아침마다 맹물을 뿌리고 요 씻어버리면 됩니다. 맹물을 뿌려가지고
그럼 요, 요걸 딸기모를 키워가지고, 어, 정식은 언제 들어갑니까? 요게? 정식은? 9월 10월 예. 그럼 노지입니까? 양익재배입니까? 노지 토경. 토경 재배할 때 이식값을, 어, 토양 분석해가지고 충분히 줘야 된다. 이식값을. 그럼 가을에 심을 때는 9월 달에 이식값이 한 토양이 한 2.1 이상까지 올려야 돼. 겨울에는 2.7까지 올려야 돼. 그럼 아주 다수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수확할 수 있는 기법을 유튜브 방송에 제가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럼 딸기가 티번하는 주원인이 뭐냐면 요 직사광선에 의해서 얘 잎이 탈수가 되면 기공 탈수가 되면 요것들이 작은 이파리에다가 영양을 다 먹어버려요. 큰 이파리가 영양을 안 먹고 그 작은 이파리 다 먹으면 작은 이파리가 일액을 뱉으면서 일액 속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에서 타버려요. 그럼 요것들이 대사작용을 잘못해서 티번이 일어난다. 그런 거는, 그거는, 차광을 30% 해주면 티번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그 방법이 있고, 지금 우리가 육모를 키워서 정식했을 때 일어날 병들은 잎에서 일액이 맺어서 일어난 병이 80, 90%다. 농약으로서 방제가 안 된다. 그럼 여기 쿨러가 아침마다 자동으로 뿌려도 괜찮아요. 요 잎새만 씻으면 되니까. 대표님 안 오셔도, 여기 맹물을 뿌리가 요 놈이 한 5분만 타이밍 맞춰서 뿌려버리면 여기 있는 물방울 다 씻어버리면 병이 안 온다. 아주 좋은 편리한 방법이다. 그래서 일액 속에 아미노산 단백질이 병을 얼마나 일으키느냐. 사과화상병, 여름 배추 무름병, 생강 노랑병 이런 병들이 다 이식값이 낮아서 일액에서 생긴다. 그 적정량의 이식값만 주면 일액이 안 맺거든요. 그러면 병이 안 생긴다. 그리고 여기 염록소량이 그 진하게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일액이 안 맺어. 근데 연한 게 보면 오른 거 있죠? 요거는 염록소량이 없거든요? 그럼 요거는 무조건 일액이 맺어. 요 놈은 병을 일으키를 영양소를 항시 내놓는 거예요. 요 놈이. 요 놈이 더 크가 살이 쪄서 잎이 요렇게 진녹색이 된 거, 요런 거. 요런 거 진녹색은 일액이 안 맺고 뿌리에서 영양 가져온 기공을 닦고서 아침에 다 먹으네. 그러니 얇은 거 요거는 못 먹어. 요 놈은 일액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일액만 나오면 우리는 병하고 싸워야 돼. 약으로서 방제가 안 되는 병들이 딸기 시들음병, 딸기 위양병, 짱잎, 짱모는 그렇다. 그래서 정식하고 나서 매일 아침에 물을 뿌려가지고 일액을 씻어버리면 병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나라 딸기모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심고 나서 해마다 정상적으로 다 심고 딸기 모종이 부족한 이유는 일액을 맺어서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 병은 약으로서 못 잡는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각도 앞으로 더.